이 연구는 근데 이제 보툴리눔 톡신으로 단독 치료한 군하고요, 보툴리눔 톡신하고 피나스트리드를 같이 치료한 군의 연구 결과를 비교했어요. 이제 같이 치료했을 때 어쨌든 좀 더 반응이 좋았다는 내용이고, TPC 그러니까 모 유두 세포에 DHT를 넣고 TGF-beta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면역 형광 검사를 한 겁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라인을 넣은 거고 아래쪽은 보툴리눔 톡신을 같이 넣은 건데, 보툴리눈 톡신을 넣은 쪽이 확실히 TGF-beta1의 분비량이 줄어들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들의 사진은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수리 쪽 머리 안쪽에 모발 밀도가 굉장히 좀 더 사이사이가 차 보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이 치료 2회차, 3회차 때 이런 이제 스스로 내가 좀 좋아진 것 같다, 보시면 가마의 크기가 좀 줄어들었죠. 뒷가르마가 뻗어나가는 길이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다. 가르마가 좌우로 벌어지는 그 너비가 약간 좋아졌다. 그런 모습을 확인했다. 저는요, 엑소좀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서 소수의 의사들 대상으로 지금 엑소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오늘 하거든요. 한 10분 정도 모이는 걸로. 그 오늘 케이스 사례 공유하러 가요. 제가 이제 치료한 경험 이런 걸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나누고 어떤 또 좋은 치료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엑소좀은 최근에 좀 핫하죠?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이제 얼굴, 우리 뭐 미백, 리프팅, 얼굴에 받으면 피부톤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피부과에서 되게 핫한데, 저희 이제 탈모 치료 쪽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거는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엑소좀 성분도 최근에 많이 탈모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치료 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조금 발표해 줬으면 요청이 들어와서 갖고 있어요. 지금 신사동 쪽으로 지금 수술이 막 끝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8시에 시작이에요. 막히지만 않으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금방 갈 수 있겠지요. 경험을 공유해 준 분이 제 대학교 선배님 최우성 원장님이라고 진료팀이라는 동아리 같이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진료팀이 뭐냐면 딴 얘기인데 봉사 단체예요. 그 누이촌이나 이제 의료 시설이 열악한 곳에 가서 우리 방학 때 의대생하고 간호대생이 모여서 봉사하는 서클인데, 저희 때 저는 이제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제 초등학교 때 있었고,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직업을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준 드라마거든요. 유치하지만 그래서 특히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항상 의대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곤 했는데, 의과대학은 6년으로 구성되잖아요. 예과가 처음에 2년이 있고 4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봉사단체는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본과생부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3학년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학년 겨울에 찾아갔어요.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가서 최초로 예과생이 봉사단체 저희가 의관 연합 진료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예과생이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거기서 알게 된 분이 이제 최우성 원장님인데, 오늘도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만나러 갑니다. 이거는 보통은 저희는 옛날에는 이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안에서 구매되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발표 끝났고요.
2시간 정도 토의하고 그리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이제 9시 50분 거의 2시간 정도 했죠. 좋았어요. 되게 경험 공유하고 두피 흉터라든가 이런 데 접목하는 거, 그리고 또 엑소줌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엑소줌이 어떻게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됐을 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또 의논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런 자리 같은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규모 모임이라도 디스커션하고 이런 기회에 대해서 되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발표하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엑소줌 보톡스를 포함한 이 치료로 바꾼 이후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탈모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원리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낭 주사라고 많이 알려진 두피에 직접 주사를 하는 거죠. 뭐 메조 세라피라고도 부르고, 뭐 모낭 주사, 두피 주사, 탈모 주사, 뭐 이런 얘기,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뭐 사이토카인 요법도 있을 거고, 저희가 뭐 하는 뭐 엑소줌,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 통칭해서 두피에 주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모낭 주사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뭐 모낭 내주사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모낭 주사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 모낭 주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 인자를 쓴다던가 태반을 한다던가 비타민을 쓴다던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뭐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자기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들을 섞어서 이제 환자분한테 주사를 하게 되죠. 저도 이 치료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발표라든가만 믿고 하진 않고요. 그건 약간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제가 그 제약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성분을 좀 받아서 저희 어느 정도의 실험을 한 후에 그 실험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쓰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톡스 그리고 엑소줌 이게 단독 치료를 써도 꽤 효과를 보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저희 실험에서. 그래서 저희 치료 프로그램, 모낭주사 치료 프로그램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낭주사를 바꾼 이 시스템, 엑소줌 보톡스를 포함한 이 치료로 바꾼 이후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아요. 저희가 통계를 전체를 내진 않았지만 한 70에서 80% 분들의 환자에서 만족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탈모 치료가 한 20, 30%만 좋아져도 저희가 꽤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편이고, 과거에는 저도 그 비율이 한 50% 내외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비약적으로 늘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결과를 이룬 거는 이 보톡스 엑소줌 치료를 추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사요법, 뭐 MTS 있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직접 주사, 두피 내 주사를 해서 성분을 하는 게 가장 낭비 없이, 왜냐면 이 굉장히 그 성분 하나가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이라도 더 흡수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진짜 거의 안 아프고 어떤 데는 따끔따끔해요. 이게 아마 신경 지나가는 데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뒤쪽이 확실히 좀 덜 아프고 앞쪽으로 올수록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아프지. 이마 쪽으로 올수록. 그 레이저나 LED를 두피에 조사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 LG에서 나온 그런 레이저 때문에 탈모 치료하는 레이저라고 해서 굉장히 또 한때 이슈가 됐었죠. 요새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이저 자체만으로 탈모 치료 효과를 내기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다른 치료들과 합쳤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오는 걸로 보고가 되죠. 혼자 하시는 그 LG 레이저도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반드시 다른 탈모 치료와 함께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냥 탈모 초기라든가 예방적 목적으로 쓰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탈모 치료를 하셔야 되는 입장,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레이저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 저준위 레이저 LLLT의 작용 원리는
세 가지가 보통 많이 거론돼요. 한 가지는 이제 모유두 세포라고 해서 모발의 뿌리 부분에 있는 요 세포가 있거든요. 요거를 요게 이제 모발을 생산하는 건데 요걸 자극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모발 주위와 뿌리에 있는 이제 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 모발 역시 성장의 관계를 하는 거죠. 요 줄 모발의 성장과 회복 이런 거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그 줄기 세포를 활성화해 주는 게 둘. 세 번째는 이제 혈관 확장을 시켜서 혈류를 좋게 하는 그 세 가지 기전으로서 이제 저준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저준 레이저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가정용보다는 훨씬 출력이 세고요. 효과도 아무래도 좀 더 있습니다. 저준 레이저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자기장을 통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장비예요. 아, 90년도에 논문이 몇 개 나와서 탈모 치료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탈모 치료에서 논문으로서 어떤 탈모 치료 결과가 입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저준위 레이저와 자기장 치료가 거의 유의하다고 할까요? 장비로서는. 다른 어떤 프락셀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로도 낫기도 하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그리고 꾸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서는 이게 유의하다고 보이는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준위 레이저보다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비침습적으로 환자 그 모유두 세포 우리 뿌리라고 그랬죠? 거기에 자극을 줘서 모발 성장을 또 일으키는 원리죠. 딱 30분이네요, 그렇죠? 15분, 12분 하고 주사 놓는 거 한 3분 정도니까 다음에는 30분 정도 되겠네. 맞죠? 저희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 방법 보여드렸어요. 뭐 모낭 주사, 저준위 레이저, 그리고 자기장 치료까지 세 가지를 하는 게 저희 병원의 주된 탈모 치료 방법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낭 주사 성분도 다르고 또는 뭐 자기장 치료를 뺀다든가 아니면은 레이저 성분을 뺀다든가 또는 거기에 뭐 다른 레이저가 들어간다든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치료법은 어쨌든 동일합니다. 메인 치료는 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모 치료 방법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또 탈모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병원 탈모 치료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턱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머리가 다섯 개짜리도 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유효 대부정 이수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환자분을 모시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 수술방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담 실장님이 먼저 어떤 데 불편하시다든지 어떤 점이 병원에 오게 하셨는지를 여쭙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환자분은 그 20대 여성분이고 잦은 탈색과 염색, 오늘도 그 로즈골드인가요? 네, 로즈골드 머리로 하고 오셨는데 잦은 탈색으로 인해서 머리 빠짐과 그 다음에 두피 상태 확인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모든 환자분들을 두피케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치아 스케일링 하시는 것처럼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셔서 예전 6개월 전과 현재의 머리카락 두께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주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 처방 이런 약들을 좀 다르게 하면서 머리 풍성도를 좀 기대하고 좀 더 끌어올리는 요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탈모가 막 진행돼야만 올 수 있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신 분들도 본인 머리 탈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오시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이렇게 탈모가 있을 때 뒤쪽 부분은 모낭이 굉장히 강합니다. DHT라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에서 유래된 그런 탈모 호르몬에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뒤쪽 상태를 먼저 봐요. 자, 같이 보시죠. 오른쪽 위에. 네, 이제 볼 거는 이제 두피 상태. 이런
지금 완전 깨끗하신 상태인데 가끔 이렇게 좀 중앙에 보이는 이제 피지, 코 짜면 나오는 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이시는 분도 좀 있어요.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두 평대 굉장히 깨끗해요. 모낭에 모낭마다 지금 머리카락 개수도 두 개, 여기 세 개짜리도 보이고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해보고 이걸 해놔야 돼요. 머리 붙이셨어요? 아니요. 아, 네. 여기 이렇게 약간 아 요건... 꼬리 볼륨을 아. 살리려고 이렇게 한번 봐드리고 이렇게 뭐 지금 중앙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가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기를 거쳐서 휴지기에 들어가려는 모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모낭들도 좀 봐드리고요. 가끔 그 두피 상태에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하는 스케일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두피 프로그램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하세요. 근데 뭐 샴푸를 좀 세정력이 좀 약한 걸 쓰신다든지 한 경우에도 저 병원에서 뭐 샴푸 추천도 해드리고 치료 없이 관리로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상태가 좀 이상하다, 가렵다, 머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병원에 한번 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쪽 한 번만 더 보고요. 두피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머리가 다섯 개짜리도 있다 그죠? 와우. 네. 그리고 정수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남성형 탈모는 M자 그리고 정수리 쪽을 시작되고 여성형 탈모는 이렇게 가르마 쪽으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가르마 쪽을 고민하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가르마 쪽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잘 케어를 하거나 치료를 해서 복구시켜 놓지 않으면 이제 뭐 출산, 육아, 뭐 모유수유 하면서 한 번 더 출산성 탈모로 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20대 분들은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시면서 영양분 잘 섭취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굶거나 이렇게 하시면 많이 탈모가 돼서 오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어 보인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 하시면은 병원에 오시면 좋습니다. 가르마 쪽 이런 부분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 개, 세 개씩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머리카락들 그죠? 단모낭화돼서 연모화라 그러죠.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어지고 하나짜리인데 가늘어지고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근데 뭐 한 배율의 화면에서 저 정도 보이는 건 정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두피예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면 좀 모낭 사이 간격이 넓어서 하얗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 여기 모발이식을 하시기보다 뭐 SMP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은 주사를 통해서 주사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모발이식을 하면서 주사치료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뒤에 모낭은 한번 날아가면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더 컴플렉스해진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대구점에 오시면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이렇게 오시면 이런 그 확대경을 두피 확대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사진을 갖고 플랜을 세우게 돼요. 이식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치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리로 갈 것이냐 SMP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달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모낭주사에서 주사 성분이 있고 도포 성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주사하는 게 있고 그 주사 통해서 이제 안에 도포하는 성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주사 성분은 우리 리도케인, 태반 추출물, 프로카인, 트리암시놀론, 비오틴, 덱스판테놀, 히알루로산, 폴리비타민 등 이런 그 성분들이 보통 주가 됩니다. 도포하는 약제에는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엑소존, 구리복합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대머리 블로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탈모를 억제하는 약에는 입증된 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AGF라든지 요즘에는 엑소좀이라는 물질도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사는 적합하지 않게끔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에 바르는 형식으로도 하고 외국에서는 주사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사도 하는데 아직 국내 허가는 도포용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고 AGF-39라든지 요즘에는 뭐 FGF, EGF, 뭐 엑소좀 그리고 뭐 PDRN 등등을 사용해서 두피 내에 주입을 하거나 또 도포하거나 이렇게 해서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탈모주사라는 거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탈모주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명칭이 되게 다양해요. 너무너무 많죠. 탈모치료에 도움이 되는 주사를 전부 그냥 탈모주사라고 이제 통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탈모주사, 모낭주의주사라고도 불러요. IFI라고 해서 인트라 폴리큘라 인젝션에서 IFI라고도 불리는데 메조테라피, 그냥 메조, PRP도 일종의 자기 피를 이용한 그런 모낭치료 주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보톡스를 쓰기도 하고 엑소좀, 성장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이제 성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성분을 두피에 직접 주사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메조세라피, 모낭주사, PRP, 성장인자주사, 보톡스, 엑소좀 성분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모낭주사라는 건 좀 더 큰 바운더리에 있는 거죠. 모낭에 놓는 주사를 통칭하는 거니까 이제 메조세라피는 주사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피부 어느 층에 주사를 하느냐를 옛날에 나눠서 했던 거지만 요즘은 조금 의미가 없어졌고요. 성장인자주사는 이제 모낭주사 중에서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성분들을 모아서 나온 이제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죠. PRP는 역시 모낭주사인데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라고 해서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 그래요. 혈소판 아시죠? 이제 피 났을 때 우리 피딱지 만드는 거죠. 이게 혈관을 탁 막아서 더 이상의 출혈을 막는 게 혈소판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인자가 있어요. 근데 농축해서 만든 인자를 주사를 해서 관절 치료에도 많이 쓰고요. 또 상처 회복에도 많이 쓰고 탈모 치료에도 쓰고 있죠. 그리고 엑소좀은 최근에 좀 핫하죠. 스킨 부스터로 많이 쓰고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이제 얼굴 우리 뭐 미백 리프팅 얼굴에 받으면 피부톤도 되게 좋아지고 해서 피부과에서 되게 핫한데 저희 이제 탈모 치료 쪽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거는 실험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엑소좀 성분도 최근에 많이 탈모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TGF-beta라는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을 막는 이거는 약간 좀 다르죠 개념이. 그렇지만 어쨌든 두피에 직접 주로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메인이고요. 부가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을 약간의 억제하는 치료 대상은 모든 탈모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특정한 뭐 균을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가장 흔한 거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이게 가장 기본이 되죠. 다른 질환으로 인한 뭐 흉터로 인한 탈모라든가 두피 질환, 피부 질환으로 인한 탈모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말이 맞는지 뭐 케바케라고 하죠. 정말 좋은 분은 되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효과가 미미한 분은 그렇게 또 크지 않아요. 효과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해봐야 되고 물론 조금 기대되는 분들은 이제 정수리 쪽이 얇아진 분들 두 번째 이거 뭐 표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요 분들 같은 경우가 제일 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가르마가 넓어지거나 머리가 가늘어진 분들 M자라든가 전두부에 집중해서 나서는 좀 힘들어요. 솜털 같은 경우는 좀 나긴 하지만 거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좀 드문데 굵기 이런 거에는 좀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은 사실 일반 우리 탈모약이라든가 미녹시딜, 프로피시아, 아보다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없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주사를 여러 번 놔야 되니까 그 자리가 이제 나으면서 좀 가렵거나 좀 각질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고요.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보기엔 좀 미미하죠. 그리고 확률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치료의 장점인데 귀찮아요. 좀 병원에 자주 오셔야 되니까 관리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자주면 매주 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걸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탈모 주사 모낭에 직접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우리 모낭주사 치료법들에 대한 명칭,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헤어 대구점 이수희 원장입니다. 대한 피부 모발학회에서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 피부 모발학회는 그 미용학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발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뉴헤어 병원에서는 엑소좀을 이용한 치료도 하고 있고 AGF를 가지고 하는 주사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브로스펙터 GF 중에서 최근에 발견되거나 최근에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로스펙터는 이제 성장 인자죠. 모발을 성장시키는 인자인데 이제 모발 성장 주기를 보면은 이제 성장기, 그다음에 퇴행기, 그다음에 휴지기 이렇게 거치는데 성장기에서 퇴행기로 갈 때 이제 그걸 가속화시키는 물질이 FGF5라고 있어요. 그래서 FGF5는 이게 많이 첨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탈모를 가속화시켜서 성장기에서 퇴행기로 가게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5GF5에서 숏이 있고 짧은 게 있고 롱, 긴 게 있었어요. 근데 5GF5의 롱은 이제 가속화시켜서 탈모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5GF5 숏은 긴 애를 억제해가지고 오히려 탈모로 가속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5GF5 숏이 포함된 그런 이제 치료를 하면 좀 더 그냥 브로스펙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탈모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머리가 나는 효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연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물질을 담은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치료에 반영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더 나은 탈모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탈모가 많이 빠르게 진행된 분들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봤을 때 좀 예상되는 분들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미리 알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약간의 경향성은 있습니다. 최근에 탈모가 많이 빠르게 진행된 분들은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들, 모발을 생산하지 못하고 5년 이상 지난 모낭은 약치료나 우리 탈모치료 효과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는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젊을 때 일찍, 그리고 앞머리보다는 정수리 쪽, 여기 M자 탈모가 조금 생긴 보다는 머리속 탈모가 막 비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분들이 탈모치료나 탈모약에 효과가 좀 더 좋고요. 아예 잔털이 없이 막 맨질맨질한 분들보다는 솜털이 있으면서 좀 살아있는 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모발은 되게 굵은데 탈모 부위만 얇아진 분들도 탈모 치료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모낭 주사라든가 저지능 레이저 치료를 또 같이 하시면 좀 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게 같이 하신 분들이 또 효과가 좀 더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리고 효과 좋아요. 약 멈추지 말고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머리를 치료한 거를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발표해서 붓기나 염증도 적었고 부작용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엑소좀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엑소좀이라는 어떤 그 성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탈모 치료 성분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의 환자분들을 지금 이걸로 치료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근데 저희뿐 아니라 이제 세계학회에 작년에 있었어요. 2020년 10월에 이제 ISHRS라고 하는 이제 세계 모발이식학회에서 사례가 몇몇 의사에 의해서 발표했어요. 올해는 저희도 저희 사례를 이제 발표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두 명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저도 반가워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발 저장액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그 모발이식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모발이식 생리에서 뭐 저장액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한 제리 쿨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100명의 환자에서 이제 요 지금 엑소좀을 갖고 탈모 치료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2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니까 효과를 좀 보였고 기존의 치료들이 한 6개월 정도 PRP를 포함한 어떤 모낭주사 6개월 정도 보인 거에 비해 좀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게 좀 차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효과도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좋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붓기나 염증도 적었고 부작용 특별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사례를 보여줬어요. 본인 머리를 치료한 거를 그 사진으로 보여주고 발표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의 샤디라는 닥터 샤디라고 하는 의사가 역시 또 엑소좀으로 치료한 사례들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도 좋은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샤디라는 의사는 한국의 엑소좀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제품을 쓰는 걸 보니까 좀 더 반가웠죠. 국내 제품을, 그러니까 한국이 바이오에서 꽤 진짜 앞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샤디의 사례들도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사례들 많이 보여줬고요. 저희 사례도 제 블로그나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저희가 모은,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제학회에서도 이런 엑소좀 관련 발표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실험을 했다가 이게 효과가 좋구나 라고 느껴서 이제 시작을 한 치료인데, 이제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치료를 앞서 시작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또 자부심 그리고 반가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이런 최신 치료들을 항상 접목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나누는 건강한 지식, 닥터빌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호 원장님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탈모치료 케어 케이스 리뷰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김진호 원장님은 현재 뉴헤어 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김진호 원장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뉴헤어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탈모 치료 케이스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툴리눔 톡신 많이 쓰고 계시죠? 이제 보통 주름 개선 목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다한증이라든가 액취증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이제 탈모 치료에서는 어떨까요? 근데 보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이 탈모 치료에서도 그동안 이제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논문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퍼브메드에서 이제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30개가 넘는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꽤 많이 발표가 됐었죠. 최근에는 보시면 2009년에 이런 보톡스로 탈모 치료를 한다는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뉴스나 이런 논문들이 심심치 않게 쭉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제가 탈모 치료 쪽 필드에 있어 보면 이런 쪽에 약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사라든가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큰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는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조금 약간의 개선 정도 혹은 어떤 이론적인 차단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기대되는 것 같은 이제 연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2019년에 탈모 치료에 이런 대용제약 나부타에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던 차에 되게 존경하는 저희 또 박병철 단국대학교 피부과 박병철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이게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유니스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연구가 나와서 정말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2019년, 2020년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진짜 효과가 있는지 좀 저도 검색을 해봐야겠다 해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30몇 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근데 유전성 남성 탈모 있잖아요.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 때 우리가 연구된 논문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논문들은 보면, 속눈썹 탈모증이라든가 아니면 두통으로 인한 탈모라든가 또는 우리 제일 흔한 거는 원형 탈모, 알로페시아 아레아타의 치료에 있어서 보툴리눔 톡신이 사용한 논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유전성 탈모의 치료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봤더니
제일 먼저 찾아진 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PRS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이 프루인드라는 이제 그 의사가 4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150유닛씩 두 차례 시행을 했던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75% 정도 환자에서 일단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비율이 한 18% 이상 회복되는 분들이 많았다고 케이스들이 보고됐다고 이제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얘기한 어떤 가설은 그 하이폭스틱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산소 환경에서는 테스테스테론이 DHT,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이죠. 우리 남성형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그 물질이 많이 생기는 환경이 된다. 저산소 환경에서는. 근데 보툴륨 톡신을 맞으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테스테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 가는 게 아니라 에스트라디올 쪽으로 많이 가서 DHT를 줄여준다. 이런 기전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논문은 아니고 학회 포스터 발표인 것 같아요. 그 런던이랑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필리페 피살이라는 의사가 발표를 했는데 여자 15명, 남자 5명에서 이 기존에 메조세라피 하고 있던 그 본인의 치료에다가 보툴륨 톡신을 섞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여성 탈모에서의 비포 앤 애프터고요. 남성 탈모에서의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보시면 꽤 호전된 걸 보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 연구에서는 모발 굵기뿐만이 아니라 수분이나 강도나 유연성이나 그 밝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반사도 이런 것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4주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줬어요. 이런 연구가 또 있었고요. 2018년 연구로 이제 넘어갑니다. 2018년에 발표된 거는 10명의 남성에서 30군데다가 5유닛씩 150유닛을 우리가 주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인도 논문이고요. 6개월 뒤 평가에서 8명 정도, 그러니까 총 80% 환자에서 개선을 보였고요. 7명, 70% 환자가 스스로 상태가 좋아진 걸 자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들이 그 논문에 실려진 사진인데 꽤 개선된 게 보이죠. 물론 큰 변화가 없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꽤 개선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는 2018년에 24명을 대상으로 한 역시 연구인데요. 토탈 50유닛을 30군데다가 주사하고 3개월과 6개월 후의 결과를 비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병인데 3개월째 9명, 그러니까 37%에서 모발 수가 늘었고요. 또 특이한 건 이제 이건 피지 분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제 피지 분비가 19명에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피지 분비 감소 효과는 주사 후 3개월 때 피크를 쳤다가 이제 6개월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탈모 치료 효과는 11명, 45% 환자에서 효과를 보였는데 피지 분비가 감소한 효과는 다시 6개월째는 좀 더 늘어서 원래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3개월째가 피지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언급이 있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는 이제 2020년도에 나온 연구인데요. 63명한테 100유닛을 30군데 주사를 3개월 간격으로 4차례 했어요. 1년간 3개월 간격으로 100유닛을 줬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근데 이제 보툴륨 톡신으로 단독 치료한 군하고요. 보툴륨 톡신하고 피나스리드를 같이 치료한 군의 연구 결과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치료한 사람, 그러니까 보툴륨 톡신으로 단독 치료한 사람이 73.3%의 치료 반응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보툴륨 톡신과 그러니까 피나스리드를 같이 쓴 사람들은 84.8%, 한 10% 정도 더 치료 반응이 있었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치료했을 때 어쨌든 좀 더 반응이 좋았다는 내용이고, 하나 특이한 연구는 이거 여기서 언급한 것 중에 좀 좋았던 것은 앞머리가 우리 보통 피나스리드나 두자스리드에서 앞머리에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툴륨 톡신으로는 앞머리에도 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옆머리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좀 빠른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다는 언급도 있어요. 그 정수리 쪽 보시면 한 달 만에 요 정도 지금 호전이 있었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diffuse hair loss time, 확산성 탈모에서는 효과가 좀 적었고,
여성 탈모에서는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탈모 그 또 여기서 하나 언급된 거는 이제 비듬 가려움증 피지 분비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언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서의 논문들이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요. 이제 박병철 교수님 논문이 작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박병철 교수님 논문도 한번 살펴보면 좀 다른 기전을 얘기하셨죠. 이제 TGF-beta1 자체가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인데 그 TGF-beta1을 차단하는 게 우리 보툴리눔 톡신의 기전이다 라고 우리 그 박병철 교수님께서 가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모낭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주사를 하셨는데 4에서 6mm 정도 안쪽으로 주사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TGF-beta1의 발현을 보면 확실히 좀 보툴린 톡신으로 치료한 군에서 그 TGF-beta 발현이 적게 된 거를 결과로 보여주셨고요. 3개월째와 6개월째 결과를 비교했을 때 3개월째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 베이스라인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6개월째는 한 7개 정도 단위 면적당 7개 정도의 모발이 늘어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신 결과들을 보시면 머리가 증가하는 거를 보시면 가마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연락을 직접 드려서 우리가 연구되는 효과하고 실제 그 우리가 임상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효과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쭤보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의견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연구라고 생각해서 하셨는데 2년 이상 임상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최근에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효과가 또 기대되고 앞으로 효과가 더 기대되고 사실 모낭주사의 우리 솔루션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보툴린 톡신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실 보툴린 톡신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떤 걸 써볼까 하다가 애초에 박병철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던 게 대웅제약 나부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해서 그 논문들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안정성이 역과 안정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꽤 훌륭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시면 기존 톡신 연구군에 비해서 그 상온에서의 역과 안정성이 12주째에도 꽤 높은 타사의 것보다 좀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온도에서 우리가 해동하고 냉동하고 보존했을 때 역과의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80에서 125% 사이에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이 괜찮구나 생각해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탈모 치료에 있어서 보툴린 톡신의 사용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반응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실험을 제가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실험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한 분들의 사진이고요. 다른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뭐 피네스테리드라든가 다른 뭐 미녹시딜이라든가 두타스테리드 등의 약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모집을 해서 결과를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3개월, 지금 6개월 정도 연구한 결과들이거든요.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초반부터 반응이 꽤 있었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수리 쪽 머리 안쪽에 모발 밀도가 굉장히 좀 더 사이사이가 차 보이죠. 그 사이 있었던 간은 그 벨루스 헤어들이 좀 두꺼워지면서 차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인 분이고요. 다음 분도 이분은 한 2회 만에 결과가 되게 빠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아까 앞에 제가 논문 리뷰 드릴 때 기억하시겠지만 6개월 정도 걸려서 최고 피크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지만 한두 달 만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한 2회 만에도 꽤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잘 보시면 꽤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2회 만으로 차이를 느끼셨던 분이고요. 네, 이분도 역시 보시면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쪽에 이제 시스루 이펙트, 시스루 현상으로 안쪽으로 비쳐 보이는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보시면 가마에서 스인되는 게 좀 이쪽도 좀 차면서 이렇게 변화한 분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가마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이죠. 지금 큰 삼각형 모양으로 보인다면 지금 여기서는 네, 일자 정도, 그리고 여기 비쳐 보이는 양도 많이 줄었고요. 여성 탈모에서 저희가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여자 탈모에서는 피네스트라이드 두테스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 맥주 효모라든가 아니면 그 미녹시딜 바르는 거 정도 추천을 드리고 하는데, 이때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성 탈모에서 두테스트라이드, 피네스트라이드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는 남자분도 있지만, 물론 없는 분도 있지만요. 여자분들한테는 확실히 좀 더 이런 무기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탈모에서 가르마 쪽에 많이 비쳐 보이는데 그 가르마 폭이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술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흔하게 우리 보톡스 시술, 보틀린 톡신 시술 하시듯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의 특이한 사항이라면 진동기와 그리고 우리 얼음팩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그 쿨 스프레이죠. 그러니까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써서 우리가 감각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두피가 생각보다 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또 이제 적은 포인트에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굉장히 넓은 포인트에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진동기 등에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좀 더 환자분들이 편해하세요. 더더군다나 치료 시술 아까 중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간격을 지금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6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6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6회 정도 치료를 하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제가 일단 요 보고 설명드릴게요. 머리에 이제 라이트를 사실 비춰요, 저렇게. 그래서 환자분의 탈모 영역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들어가는 영역은 굉장히 좀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모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유전성 탈모는 옆머리와 뒷머리가 풍부해서 보통 그쪽은 잘 주사하지 않죠.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부분보다는 저렇게 정수리 부분과 앞머리 부분을 포함한 그 부분을 빛을 비추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디 영역을 내가 이제 주사를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부분을 이제 알코올 솜으로 닦아서 저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코올 솜으로 머리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셉틱하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소독을 철저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정도로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시면 좋고요. 모발은 줄기세포를 단위당 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궤양 치료할 때 모발 이식을 해서 그 궤양을 힐링시키기도 하는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고 염증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모낭염이라든가 이런 거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시술 후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못 봤어요. 보통은 진동기만으로 하지만 많이 아파하시거나 예민한 분들은 저렇게 그 냉각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진동기를 왼손에 들고 한 1cm에서 2cm 간격으로 저희가 0.5에서 1cc 정도 그 단위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총 해봤더니 저는 1cc를 10번 이상 주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프로토콜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한 군데다 많이 놓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뿌리고, 예. 그래서 저렇게 시린지를 보통 한 2개 혹은 2개 반 정도 만들어서, 예. 주사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탈모 영역이라고 느끼는 분들 부분 위주로 크게 저렇게 0.1cc 정도 한다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깊이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깊이를 약간 전 5mm 이하,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3mm 정도로 준다는 느낌으로 드리는데 2-3mm 하려면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슐린 시리즈 기준으로는 한 반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틀린 톡신만으로도 훌륭한 치료인데요. 최근에 이제 LLLT, 그 저준위 레이저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런 치료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LLLT 쪽 논문은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를만 하시기가 좀 아쉽거나 이 효과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시너지를 요구할 때 그런 요 지금 LLLT 치료 정도는 환자분들한테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는 이제 탈모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렇게 또 LLT나
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테라피 자기장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 치료는 약간 최근에는 논문들이 별로 없고 초창기 논문밖에 없지만 탈모 치료 자체가 환자분들한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모낭주사, 보툴루님 톡신을 포함한 모낭주사와 LLT 그리고 저렇게 자기장 치료까지 하고 있고요. 그 LLT도 요새 가족용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뭐 대여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탈모를 치료하겠다 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권해드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시너지를 노릴 때 우리가 다른 뭐 피네스테리드나 이런 보툴루님 톡신 치료를 할 때 같이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 이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보툴루님 톡신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유전성 탈모, 뭐 원형 탈모 이럴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 무기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프로토콜은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지금 뭐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지금 현재는 이제 1개월 간격으로 6회 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효과가 나온 거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절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피 보톡스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두피 보톡스의 경우 시술 후 휴약기를 갔는데 탈모는 휴약기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다한증 같은 경우에 치료하시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저희가 치료하는 원리는 TGF-beta-1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는 거고 탈모 치료는 사실 우리 피나스트리드도 계속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한증 치료보다는 텀을 좀 더 짧게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자주 용량은 적게 그 다음에 더 자주 맞는 이런 프로토콜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휴약기는 저희도 그걸 계속 맞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매달 1회 정도 시술을 한 후에요. 상태를 좀 보신 다음에 다시 빠지거나 안 좋아지는 시점을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뭐 아직까지는 이 연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약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모낭주사라든가 다른 치료랑 비추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낭주사라운드 4에서 6mm가 시술 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사실은 얕은 깊이거든요. 주사 침 들어가는 초반에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떤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4에서 6mm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술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정해진 시술 기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을 일단 한 그 프로그램 정도로 보시고요. 근데 앞에 우리 제가 논문 리뷰한 것 보시면 1회만 받아도 한 번 받았는데 6개월째 되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논문도 있어요. 뭐 물론 실험군이 뭐 10명, 20명으로 좀 작긴 한데 저희가 정해진 프로토콜은 지금 최교신의 연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6개월 정도 하는 거였지만 환자분들의 저항감이 있거나 자주 못 맞으신 거는 뭐 6개월에 한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은 보툴루님 톡신 치료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뭐 2년, 3년 같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 환자에도 적용이 될까요? 네,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사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무기라고 생각해요. 여성 탈모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꽤 있었고요. 물론 이 보툴루님 톡신 치료가 모든 환자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TGF-beta-1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틀릴 테니까요. 근데 여성 환자한테 효과가 꽤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직접 시술을 보면서 가장 효과를 본 환자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는지.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최근 지금 그 케이스는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지금 딱 보툴루님 톡신 치료 케이스만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거는 진짜 치료를 다 멀티로 같이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피나스테로이드 쓰거나 두테스 쓰면서 보툴루님 톡신 하고요. 또 기존에 저희 모낭주사라든가 그런 LLT 같이 하셨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보툴루님 톡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좀 뺐습니다. 2.5cc면 50유닛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0.1cc당 2유닛 정도의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은 사실은 이것도 딱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조절하셔도 돼요. 8번 질문입니다.
보툴리눔 치료 방법을 권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성 탈모에서는 바로 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툴리눔 치료를 우리가 바로 합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기본, 제일 쉬운 치료들이 있잖아요. 남성 탈모에서는. 근데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먹는 게 제일 쉬운 치료법이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가 없을 때 다음 치료로 넘어가는 기전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절대 쓰면 안 돼. 보툴리눔 톡신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전성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식목이 파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그 여기서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담당자분 통해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반 진동기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은 진동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펜슬 타입도 있고요, 뭐 성인 사실 용품 같은 거에서도 많이 파는데, 펜슬 타입의 진동기 같은 거를 대시면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아까 보신 제 핸드 타입의 진동기는 사실 좀 비싸요. 사실 아시잖아요. 의료기라고 붙여서 이제 나오는 순간 굉장히 비싸지는 거. 근데 뭐 그렇게 성능이 펜슬 타입이나 일반 그런 다른 진동기보다 더 뛰어나서 쓰는 거는 아닙니다. 네. 톡신으로 원형 탈모에는 효과가 없을까요? 원형 탈모에 대한 논문이 꽤 나와 있고요. 옛날 그 유전성 탈모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는 사실 그 원형 탈모 치료에서 더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 환자의 분들에서 지금 써본 기억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 분비라든가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줄이는데 지루성 두피염 동반된 이런 분들한테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요 치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생긴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치료는 그렇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치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들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례들 뒤에 다른 발표에서도 제가 또 좋은 사례들 모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라이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말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김진호 원장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